I'm 아, Come on. 아.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 입니다 4월 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 조금 이런 시간인데요. 일요일 아침이니까 8시 20분이니까 어, 방송 이 시간에 하면 뭐 많은 분안 들어오실 거란 것은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책을 좀 보다가, 어, 방송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딴게 아니라, 아 어, 뉴스는 그 시간에, 어, 내가 보든 안 보든, 아그 어, 방송국에서는 아침에 새벽에 6시에도 뉴스를 하고, 어, 7시에도 뉴스를 하고, 뭐 8시, 9시에도 뉴스를 하는데, 시청자들은 그, 매 정각에는 뉴스를 한다 이런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죠. 닥터 K도 앞으로의 방향을 최근에 며칠 동안 많이 생각 을좀 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주식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보고자하거나, 닥터 K는 주식 방송 항상 야간 내지는 채널에 들어가면 볼거리가 있다 공부할거리가 있다 내지는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다. 이런 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런 시간이지만 어, 같이 또 하고자 하시는 분은 뭐 들어오실 거고요 생방송 참여하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은 좀더 휴식하셨다가 나중에 어,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 거다 싶어 좀 이런 시간이지만 열었습니다 방송. 하지만 어,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냥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저는 깨어서 주식시장 내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어저께 밤에도 그랬고요. 그 전날도 그랬습니다. 자,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요. 주식 투자로만 여러분과 저와의 대결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누가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라는 화두 먼저 던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분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은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은 부활절로 휴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 연동 없이 월요일 아침 맞이할 텐데요. 일단 바람직한 모양으로 마무리됐다.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3개월여 상당히, 아, 큰 변동성 가져오면서 그 이전에 강한 상승세에 비한다면 큰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초에 주식을 시작했던 분이라면, 아, 올해는 이거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년의 대충 산업이 그냥 끝내주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막 나오고 있고 조금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잘못 잡으면 그냥 며칠 사이에 엄청난 손실도 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하락 하락하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해외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외국인의 동향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일, 60일 다 돌파하고 이제 상승 추세 초입으로 다시 진입, 재진입했으니까요 양화 달수 있겠습니다. 내일 적당한 흐름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오고 제법 2주가 까이 횡보했고요 추가 상승하니까 여기 폭만큼 강하게 갈수 있다 이겁니다. 영채리님, 반갑습니다. 인요 아침인데 참여해 주시네요. 자, 여기부터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폭, 생각해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본다면 여기부터 상승을 기대, 여기 폭만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채리님, 상승의 목표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이해 더 하기 좋게 캡처를 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자 코스닥 간단하게 여기에서 목표치 말하는 겁니다. 여기만큼 올랐으니 추가로 더 올라갈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 있냐 하면 이만큼 정도의 폭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코스피는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 정도 더 짧게는 여기에 폭만큼 올라갔으니 최소 여기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있구요. 이거는 안 없어지네. <laughs> 안 돼. 아, 위로 올려야 되구나. 그쵸. 이 정도 목표치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구요. 좀더 강하게, 그러니까 좀더 아, 넓게 보면요. 요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다는 목표치도 나올 수 있고, 여기 상단에 채널 돌파했으니까 이만큼 갈수 있다. 그리고 여기를 목표치로 보면 4천 이야기를. 아, 주말에 한번 했거든요. 금요일날. 이 사천이 갈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쉽다. 아쉽다. 몇번 밀려서 아쉽다. 아쉽다. 한 것이 이렇게 크게 열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좀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 왔는데 한 달여 동안 갈 듯. 계속 튕겨 내려오면서 변중만 올렸는데 드디어 일단 돌파 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가 하루 빼고 5거래일 동안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점도 바람직하다 할수 있겠고 어, 선물 보시면 만기약 가까이 3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6월물 진행 중인데요 그냥 간단 계산 복잡하게 뭐 미결제 약정이 늘었니, 롤오버 된 물량이 얼마니,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우리가 또 맞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단순 계산으로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 쪽으로 틀려다가 다시 땡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철이님, 그렇죠? 자, 3월 12일 만기일 이후에 만기약 가까이 선물을 매도 쪽으로 때리다가 끌어땡깁니다 그리고 플러스권도 갔다가 마이너스 2,300 계약 정도니까 만기약 때보다는 좀땡기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선물을 추가로 더 매도하지 않고 선물을 그래도 조금 환매수하네. 그건 무슨 뜻이냐? 밑으로 시장이 죽을 것 같으면 밑으로 시장이 죽을 것 같으면 여기 만기약보다 더 늘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당년 만계약이 아니라 2만계약 3만계약으로 3만 삼만 어, 매도폭이 늘어난다면요 누적 매도량이 늘어난다면요 와 이거 외국인이 밑으로 조질려고 지금 폼 잡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겁을 먹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매도폭을 여기서 느리다가 슬슬슬슬 줄여옵니다 게다가 현물도 사들어져 아 외국인 상방향으로 어, 갈수 있다라는 부분에도 지금 어, 전략적으로 열어놨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코스닥은요 그 이전부터 매수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들어왔구요 코스피 계속 매도할 때보다 코스닥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별 무리 없구요자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봐요, 신고가 뭐 거의 같다 봐야 되죠. 정정하겠습니다. 신고가 한번 랠리하고 조금 주춤하고 다시 이제 또 신고가 아, 갱신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향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어요. 너 no 프라블럼. 자, 나스닥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채금리가 뭐1.6% 이상 넘어가고 하니까 와 이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아 미국채금리가 흔들흔들한다, 상승한다 라면서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요. 지금 미국채 금리는 그때보다 1.7% 이상으로 더 올라가 있는데 나스닥은 어떻게 돼 있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도 이제는 더 이상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법인세 있죠? 지금 2조 어, 2,500억 달러의 인프라 어, 사업 추진하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그죠? 그니까 개별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28%에서 2 1로 내렸던 법인세, 28%로 다시 환원한다 그럽니다.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제 나스닥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아 백신 있죠 코로나 아뭐삼차 확산 팬데믹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 아 일부 봉쇄도 하고 그랬잖아요 독일 프랑스 그런데 독일 이 신고가 갑니다 그것도 이제 아 크게 시장을 억누르지 못한다 이겁니다 게다가 화이자에서 아 지금 임시로는 어 아, 사용 허가가 돼 있는 그 백신에서 임상 삼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91%의 예방 효과가 있고 남아공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 100%의 효능이 어 입증이 됐다. 그렇다면 어, 이제 코로나 독감, 예전에 그런 인플루엔, 인플루, 인플루엔자 이런 것처럼 어, 그렇죠? 독감처럼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질병 아닌가 저 평소에 조금 더 어~ 청결하게 하고 위생에 좀더 신경 쓰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조금 개인위생에 더 신경 쓰, 쓰면서 백신 맞아가면서 독감처럼 감기처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아~ 어, 질병 정도로 나중에는 조금 더 아~ 어, 우리가 걱정거리를 조금 들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제 그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아,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여기를 강하게 띄우면서 신곡가를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애청자일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아 철강, 조선, 건설이 강세를 보였고 그것이 약간 추춤하는 아, 상황에서 전기전자 자동차가 급등을 하면서, 아, 바톤 이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나라 시총 최상위에는 삼성자 전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가 퍼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강하게 가줘야만, 어, 아, 신고가권으로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바톤 터치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시장이 랠리할 때, 뭐, 3%씩, 2.2%대 아, 후반, 이런 식으로 상승을 강하게 할 때는요, 얘들이 같이 동반상승할 것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애들이 같이 동반상승을 하면 시장은 초강세로 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번주에는 철강, 조선, 건설이 조금 조정받고요. 전기전자 자동차가 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현대차가 상당히 강하게 아, 매수 의견 이후에 그냥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요. 삼성전자도 3개월여 동안 매수 의견 한 번도 드리지 않다가 어저께 매수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목요일이죠. 여러분들께, 아, 커뮤니티에 또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올라갑니다. 추세 다 돌파해냈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성 훨씬 높아요. 자, 이런, 아, 수납매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는지 조정 타이밍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그냥 무작정 한 종목 사놓고 중장기로 3개월 4개월 1년 동안 묻어 가는 동안에 그 부침을 다 그냥 이겨내는 것보다 더 타이트한 매매 할수 있다 그리고 수익률은 더잘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준을 한번 정해 보시고 그 기준이 아직 없다면요 닥터K가 제시하는 방송들에서 그 기준을 한번 세어보시고, 첨삭하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신 동영상에 보면요. 여러분들께 기준 세워놓는데, 아무 무리 없이, 방송들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고요. 밑에 가면요. 목록들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 공부할 거이 충분히 있으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 그렇죠? 반드시 좀해 주시고 어, 구독 옆에 가입 눌러주시면 닥터K를 후원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로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니까 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종목별로 업종별 어, 대표주들 한번 챙겨 보면서 다음주 전략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삼성전자부터 챙겨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어, 이제 어, 하락 단기적으로 조정받던 어, 3개월여 동안에 3개월이라 그렇네요 2개월 반 정도에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승 초입으로 어,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다 한들 크게 우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못산거에 대한 부분 이제 돌려낸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적당한 흐름으로 크게 하락만 하지 않고 적당한 흐름으로 시작한다면, 이제, 매수해도, 위로, 적어도 9만원 이상은 노려볼 수 있는 힘이 응축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그죠? 위로 갈수 있는 힘이 이제 응축된 상황에서 돌파 시도를 해낸 상황이니까 접근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단기간에 10%의 수익도 날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 월요일 날 만약 에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시작한다면 조금 따라잡기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일부 그냥 매수에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아, 여기 8만 3천 원권 정도 그리고 8만 2천 원권 정도만 밀리지 않는다면 조금 밀릴 때 이제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계 사 들어온 거 봐요 7 7 0만주 갑자기 사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한 매수세입니다 기관 애국인 쌍크리 매수세 투입. 아, 되면서, 어,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하고 싶으면 분할매수 가능하다. 자, SK 하이닉스도 어, 그죠? 박스권 여기, 여기 박스권이라볼수 있겠는데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제 20일 올랐던 상황이니까 조금 조정 받, 받으면 어, 먼저 갔었죠. 6%대 밀려주면 어, 매수 가능하다. 자, 반도체 품귀현상 어, 그죠? 그런 부분들에 수혜 받을 수 있고, 자 삼성전자보다는 모양이 더 나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먼저 우상승, 우상향으로 틀어낸 상황이니까 전기전자 부분에 삼성자, 하이닉스를 적절하게 LG전자와 함께 분배해서 포트폴리오로 구축해 나가는데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조정 받으면 13만 6 0 원권 정도부터. 아, 신규 매수 해 헤드라도 별 무리 없다. 자, 린다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네요. 자, LG전자가 그동안 만년 적자를 보던 1년에 1조씩 적자를 봤다 그럽니다. MC 사업부 휴대폰, 그냥 철수하겠다 그럽니다. 매각 개가 넘겨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질질 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사업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전일 6% 가까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낸 겁니다. 자 여기 부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다시 추세폭해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아마 이거 신고가 갈것 같아요. lg 전자가 지금 전기전자 3인방 닥터케이가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전자 세개 중에서 가장 좋다고 봤거든요. 여기 부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니까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섰잖아요? 그 의견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방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탄력 있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외국인 수급에 봐서도 그렇구요. 기관이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사들어옵니다. 자, 그한 부분들 봤을 때, 전기차 부분에 대한, 아, 그죠? 마그나,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있구요. 그쪽으로 사업부분 전환해 놨는데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g 전자도 관심있게 볼필요있습니다 월요일 날 적당한 시점에서 사들어가도 별 무리 없어요 자 삼성전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mlcc 적청, 적층 적층 어, 세라믹 컨덴서 이 뭔가 하면요 반도체 안에 어,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적층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쌓아, 쌓아서 전기가 필요할 때만 반도체에 보내주는 그러한 전기장치. 적층 세라믹 컨덴서 만드는, 아, 세계 탑이죠. 자, 하락한 추세 이제 돌려내는 시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양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라 타고 눌려주고, 그러면, 아 양호해지는 것이죠. 자, 전자제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화랑을 가져오는데, 극이 필수적인 요소인 MLCC가 혼자서 꽉 꼬꾸라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도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겠죠? 돈은 한정적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이2천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2천종목을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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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링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섹터별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해도, 린다님, 잘 들어봐요. 체리님, 허중이, 잘 들어봐.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돼. 한 종목당, 뭐, 20%, 30%씩 해서 서너 종목을 쌓아간다. 만들어 간다. 오케이. 그런데,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30%, l g 전자 30%, 삼성전기 나머지 10%, 이렇게 하면 똑바른 포트폴리오 구축이 된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린다님. 지금 왕초보에다가 잘 모른다 하셨으니 차근차근 한번 같이 공부해 봐요. 린다님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30%한 한 종목에 집중하면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분산해야 되니까 하이닉스의 30%, LG전자의 30%, 삼성전기의 10% 이렇게 하면 올바른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분도 남겨봐요. 그런 것 같다, 1번. 아닌 것 같다, 2번. 아닌 것 같다라면 그 이유도 남겨봐요. 탁트케이는 조금 더 진도 나가고 있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면 또 논점이 흐려지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양호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자, 1번 눌렀으니까 틀렸어요. 왜? 한, 한 종목에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만 어디에 집중이 됐다? 그렇습니다. 전기전자에 집중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전기전자 섹터에 집중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전자 섹터에 악재가 하나 터지면 여기 포트폴리오 다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한20%그 다음에 현대차 한20%그 다음에 철강 조성 괜찮으니까 철강 현대제철에 한20% 그럼 60%죠 그게다가 조선의 한국 조선의 양이 한20% 20%, 20 남았습니다. 나머지 20%는 예를 들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등에 바이오의 20%. 그렇게 한 다섯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면 하 베리굿이 되는 겁니다. 자 체리님도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답을 조금 알려주면서 이야기했는데 틀렸다면 2번.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러면 2번이지 <laughs>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엔 이해되죠? 그죠? 이번엔 이해되죠? 이해된다 7번 둘로 이야 예, 이렇게 쌍방향 추구받으면 몰랐던 거 그냥 혼자 넘어가는 거 하고 다르잖아 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줄 알아요? 셀트리온 30%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30% 셀트리온 제약 30% 헬스케이 바이오사이언스 10% 이러면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에 집중됐거든요. 그리고 나 포트폴리오 구축했어요. 이러면 그게 올바른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이겁니다. 바이오에 집중됐는데 바이오 한방딱 두드려 맞으면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유 오늘 아침에 부드럽죠? 딱특해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laughs> 딴게 아니고요. <laughs> 성격을 좀 줄이,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방송 모니터 해보니까요. 혼자서 광분도 많이 하거든요. 성격이 의외로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섬세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좀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한 부분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터프하게 나간 적도 있는데 듣기에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반성도 하고 한 발짝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해요. 하하하. <laughs> 시장이 안 열리면요 그 날카로움이 조금 그죠 둔감해집니다 시장 열리면요 낮추기로 오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시장에 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아니라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주력이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에는요 그죠 낮추기로 오는 거거든요 선물 옵션은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신이 벌면 저는 무조건 잃는거예요 제로썸입니다. 주식은 좀 달라요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7만원 대, 7만4천원 대 삼성전자 팔았는데 나한테 7만4천원에 산 사람이 9만원 대 던지면 수익을 벌수 있어요. 완전 제로썸 아닙니다. 근데 선물옵션은 내가 손실 을 입으면 반대 계약자는 그냥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 반대로, 반대 계약자가 손실, 제가 수익이면요. 반대 계약자는 무조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죽이러 온다 생각하니까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죽인다고요? 외국인 기관이, 저 개인들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런, 그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조금 날카롭게 시장 열릴 때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안 열리니까요. 좀더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종목 궁금한 거. 어, 상담 가능하니까 단가 언제 샀는지 비중까지도 남겨주십시오. iq 자 다른 분도 남겨주세요. iq 단가하고 남겨주십시오. 자 전기전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자동차 섹터까지 일단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번주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전기전자 섹터가 팍팍 돌아서면서 그죠? 양호해졌죠? 그 전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별로였거든요. 다 돌아섰습니다. 자 자동차도 현대차 이제 아, 다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과 무선 자동차, 무인 자동차 서비스 이런 거뭐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는데 사실 무건이다 그럽니다. 뭐이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왜 그런가 몰라요. 그래서 그, 그 뉴스 딱 나온거 듣고 그냥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일만에 9% 먹어내는거 아닙니까 3일만에 9% 작아요 여러분들 3일만에 9% 작습니까 수익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또안되니까요자 여기 보시면요 팀 k 수익공개 자 현대차 삼성전자 lg 전자 효성 까지 수익공개 현대차 6% 먹어버리고 그냥 끊었습니다 왜냐면 더 들고가도 되는데요 여차하면 밑으로 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먹었던 거 토해기, 토해내기 때문에 더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하는 거 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그게 차곡차곡 내 호주머니에 쌓아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절반 던졌어요. 야2% 먹으려고 들어갔냐? 시장이 중간에 흔들렸거든요. 2%에서 1%그 다음날 아침에 덧바질시작해서 본전으로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걸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챙겼어요. 절반. 왜? 이러한 종목은요. 올라갔다 눌려주면 추가 상승했다.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에 죠그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챙기면서 갑니다.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챙기면서 가고요. LG전자. 우리 팀원이 또잘 매매해가지고 5.6% 수익 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수익 어, 공개에 가시면요. 자, 쭉다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어, 가만히 있다가, 셀헤 헬스케어를 딱 사자마자, 그냥, 아, 8% 수익. 현대자철 10% 인근 수익, 포스코 8% 수익. 자, 한국 조선해양14.8% 수익입니다. 대형 우량주만으로도 충분히 잘 대응해낼 수 있다.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죠? 이제 또 다른 거 이어나갈게요. 자, 현대차는요, 이틀 만에 33% 수익 내고, 그냥 간만 기다렸다가, 그죠? 다시 들어간 게또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33% 수익. 어떻게? 초중 다 피해내고, 여기 이 구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4. 여기서 던져. 33%딱 먹어내고 이틀 만에. 던져 하니까 쫙 빠져요. 다시 사 사자마자 13%또 올라갔거든요. 요거는 본전 인근으로 토해냈습니다. 욕심부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안 토해낸다, 이겁니다. 여기 더갈 수도 있거든요, 뚫고. 근데 여기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처럼 토해내면 싫으니까, 그죠? 같은 실수 반복 안 해요. 욕심 부려가지고 한번 토해냈거든요. 그 이후로 쫙 참았다가, 사! 하니까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매매 포인트들 잘 한번 익혀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8,000원. 48,000원. 아, 눈이 나빠. 큰일이에요. 비트코인. 이 주연님이 저번에 한번 질문도 하셨던 것 같네요. 그죠? 셀트리온 보유 중. 기아차는 어떻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차 나쁘지 않아요. 셀트리온 던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아, IQ 던지고, 셀트리온 돌아서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현대차 봤고요. 기아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 주연님은 저번에도 내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 주식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수익 좀 나고 있습니까? 하니까 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아차 어때요? 딱 하잖아요. 기아차 어떻게는요? 괜찮네요. <laughs> 저 주식을 좀할줄 알아요. 딱매스 포인트가 보니까 저번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현대차보다 사실 기아차가 더 좋아요. 근데 왜 현대차 들어갔다? 그래도 탑이니까, 그죠? 그죠?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봤거든요. 목표치 24만원 보고 갔기 때문에 60일을 한 번에는 돌파 못할 것이다 싶어서 그냥 끊어냈습니다. 현대차? 조정 좀 받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요. 자, 기관에 여 수급 조금 별로예요. 근데, 대장이 간다. 전기전자 자동차가 가는데, 그죠? 현대차 안 간다고요? 간다 싶어서 그동안 안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 들어갔어요. 퍼펙트 자 기아차 기아차가 지금 현재 어저께 하루만 하루만 보면 기아차보다 현대차 훨씬 많이 갔잖아 그죠 선택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기아차가 오히려 더 낫죠 지금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현대차도 올랐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기아차에 대한 아,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데 대응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니까 여기 82,000원에서 8만원 무너지면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만 훼손 안 시키다, 안 시킨다라는 전제. 그럼 훼손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량 줄여야지. 그죠? 그 전제만 있다면 82,000원 권 정도로 기아차 살짝 눌려주면 이거 매수 가능합니다. 닥터케이드 관심 있어요. 기아차. 기아차가 훨씬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먼저 한번 줍줍 먹었으니까 현대차 기아차로 돌려가면서 <웃음> 먹어볼까 <웃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 전일 상당히 양호해 지가는 그런 모습이죠. 현대 위아도 제 추천했던 가격대까지 왔으니까 이거 손실 본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저한 분이 가지고 계시, 계신 모양이던데, 그죠? 그거 팔고, 전는 손절했습니다. 앞에. 손절하고, 다른 거 들어갔더라도 그 손절한 폭보다 훨씬 많이 먹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근데, 현대 위에 손절하고 딴거안사 들어갔으면 그냥 손절로 남겠죠. 자. 어, 그동안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어, 자동차 전기전자가 저번주에는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된다. 진행 중이다. 라는 부분까지 일단 어, 진행을 하고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iq IQ가 48,000원, IQ는 48,000원이면 손실 아닙니까? 6% 수익 중 38,000원인가? 주연 님 단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IQ가 48,000이면 손실인데 38,000이었던 것 같네. 저번에 설명했을 때딱 올라탈 때산것 같아. 3 8 0 0 0인것같 네, 그죠? 저번에 이거 상담 한번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위치 괜찮네요. 아, 무상증자를 받았다. 그럼 더 빠진 거네요. 주식수는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잘안 돼요. 단가는. 단가는 48,000원인데, 42,000원이잖아요.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던 것보다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단가는 올라가도 예전 어, 내 비중에 비해서는 수익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어, 잘한 거와 잘못된 거를 말씀을 좀 드려 보자면 잘한 것은요. 아주 많이 칭찬했던 거 조금 취소. <laughs> 아, 웃겨. 아주 많이 칭찬했던 거 조금 취소. 왜? 조금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까 아, 좀 하던데요. 하던 부분에서 조금 취소입니다. <laughs> 솔직히 솔직합니다. 아마 38,000원권에 매수했다고 제가 저번에 었던 같은데 매수 단가가 여기 인근인가 뭐 이런데 인근이었어요. 그래서 아 베리 굿뭐 잘했네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매수 21인근에서 했다면 베리 굿 이렇게 상승 강하게 했다가 이렇게 크게 5분봉아5일선 이탈하는 은봉이라든지 그죠?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데 가만 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6개월 들고 있었다 했으니 6개월 들고 있었했습니까 뭐 여기 인근이니까 여기 정도에 샀겠네.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밀리는 거, 가만 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차익실은 해 나갔어야 되고, 여기가 무너지는데도 들고 있었잖아요?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강력한 저항 역할할 겁니다. 5만원 인근. 5만원 인근은요, 추세가 무너지는 넥 라인이니까, 여기 딱무너지는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죠? 이제 근처도 못 가고 튕겨 내려오죠? 여기가 만약에 4만 천 원이 무너지면 더 하락할 것이고요. 올라가도 5만 원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게, 정석적인 분석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5만 원 이상 가기가 당장 힘들 겁니다. 처지면요 여기 밑으로 처지면 추가 하락합니다. 어디까지 3만 4천 원권까지 추락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밑으로 깨지면요 비중 축소 매도 의견입니다. 자 이거 매도하고 기아 차카르 타는 거 양호 적극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거래도 거래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거래도 없어요. 게다가 우상향 무너졌습니다. 본인 봐도 그건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아시는 것 같으니까 상승, 강하게 하던 상승 추세 무너졌으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깨지면 더안 좋아지니까 이거 적당히 정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 매수? 셀트리온 4월 1일 매수했단 말이에요. 내용, 댓글 내용 을잘못 알아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갖고 있다. 그러셨는데, 강하게 올라탔구요. 조정을 슬슬슬 받고 있으니까 양. 자, 방송 간에 설명 드렸는데, 여기부터 완전한 아, 추세 전환된 상승으로 봤다면, 4일 올라갔고요. 조 정도 4일 완료됐습니다.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단기 바닥 찍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부터 찍는다면 7일이 죠 7일 중에 4일이니까 그죠? 60% 가까이 어, 기간 조정 받았죠. 너 no 프라브름. 월요일부터 올라가기만 물이 없어요. 상승폭에 조정도 가볍게 받았습니다. No p r o b 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하게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던져버리면서 가장 좋게 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으로 너무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 있는데요, 반등 한번 나오겠지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아먹고 들어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반등 나오면, 뭐, 별 무리 없이 나올 수 있고, 반등 넣으면 셀트리온 쪽으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셀트리온이 추세가 더 양화하고, 어,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 한번 더 받는다 하더라도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한번 적당한 수준으로 수익 다시 내면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다시, 어, 강하게 상승한 이쪽으로, 조정 양호하게 받은 이쪽으로 매수에 들어가겠다라고 셀트리온까지도, 어,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아차를 4월 1일 날 샀다. 기아차 뭐 살만한 자리네요. 그죠? 잘 샀습니다. 기아차 일단 정거점 인근이니까, 여기 앞전 직전 정거점 인근이니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까지 10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크게 안 밀리고 계속 가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8천만원까지도 어, 내려다 보면서, 어, 목표치 제시했던 비트코인. 어, 7,400만원까지도 간걸 봤는데요. 야참 대단해. 그죠? 7,400에서 조금 주춤하네요. 자, 조금 주춤거리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 딱, 눈으로 봐도, 날짜 매치 딱 되는 것 같네요. 여기만큼 올라가고, 조정받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 날짜 매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정폭도 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아, 7천만원 안 깨는지 여부, 7천만원 안 깨는지 여부, 지켜보면 되겠다. 자,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세게 밀려버리면 좋지 않고 여기처럼 좀 밀렸다가도 금방 틀어 올리고 적당한 조정으로 간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약재라 말하기가 못 해요. 비트코인이 완전 대세로 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보수적인아 어, 뱅커들도 미국이나 유수 아 어, 뱅커들도 비트코인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폭락 잘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매도할 때 강하게 갈 때는 조금 홀딩 쭉 하고요. 오일선 이탈할 때까지 정도는 들고가고 그거를 호중이가 이제 단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끊어 버리고 끊어 버리고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으나 그냥 탁케이가 <laughs>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비트코인 말고요. 해외 선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으나 일부 물량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 오일선 이탈할 때까지라든지, 그럼 여기 20일 올라탈 때, 일부 물량은 단타로 계속 접근하고, 일부 물량 끝까지 들고 가라 이거지. 어저께 정도 던지면 되는 날이지. 오일선 이탈하는. 그것이 잔파들 걸을 수 있는 대세 상승 종목은 그러한 부분도 적절하게 접목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비트코인, 아직까지 상승 추세 살아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 날짜에 대한 부분 그거 한번더 체크해보고 이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폭만큼 여기부터 올라간다 보니까 이거 8천만 원 간다 버는 거죠. 갈수 있어요. 그죠?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아닙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그죠? 8천만 넘어가요. 8천만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목표치가 또 나왔고요. 자 날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살아있는 팁이지, 그죠? 이 정도 열정을 보이면 여러분들 슈퍼챗도 있어요. 탁터해 있는 슈퍼챗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laughs> 그렇죠? 방송, 가짜는 방송에는 슈퍼챗이 뭐 몇백만이 터지고 하던데, 그죠? <laughs> 참고로 하십시오. 팁을, 팁을 문화로 잘 정착으로, 정착시켜야 돼요. 자, 여기, 여기부터 시작점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완전 고급 다 방출해드리지 않습니까? 다섯, 여섯, 칠일 올랐어요? 여기 며칠 올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날짜 비슷하게 마, 매치 됐어. 7 일, 8일 매치 되고 빠지잖아. 조정 받을 때 매치를 빠질 수 있다. 4 일에서 8 일까지 적당하니 조정 맞추고 올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 조정 매치 받은 거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맞춰야 좋은데. 일, 7일째 맞춰야 좋은데, 한, 둘, 셋, 넷, 다섯. 한번 정도 더, 한번 정도 더, 아, 날짜만큼 조정을 더 받고 상승했습니다. 더 고급 기법.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7일이죠. 여기부터 스타트 했죠. 8, 9, 10, 그냥 아, 개별로 생각합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이것도 일곱이네. 14죠. 여기 두개 더하면 14죠. 여기 두개 더하면 몇입니까? 12죠. 그죠? 이틀밖에 차이 안 나고 올라가. 그리고 8일이죠. 9, 10. 지금 며칠째다? 11일째입니다. 여기 14일의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1 0일이니까한 4일 정도 적당하니 조정. 적당하니 받고 한번더빵 치고 간다. 14일 더갈수 있는 <laughs> 모멘텀 생긴다. 예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짜,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동기간법칙, 현대차, 금요일 매도했는데, 재매수, 조정받으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엄청 손절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서 지금 해도 되겠느냐? SK이노베이션 조정을 받으면 가능하죠. 염치 없진 않아요. 뭐, 질문하기 뭐가 염치가 없어요. 질문하는 건 염치 없는 게 아닙니다. 질문해라고 방송시간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후원도한 번씩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laughs> 딴거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죠. 자, 말잘안 하잖아요. 알아서 좀 해주시면 좋지. 그죠. 자, SK 이노베이션. 자, 언제쯤 사야 될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2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조정 받으면 그때 접근 가능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덥스 따라잡죠? 그럼 단기간 조정 받을 때또 물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아, 올라갈 때는 기다려야지 하고 여기 딱 밑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합니다.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자, 20일 노다지 기법에 따진다면 여기 여기서 올라갈 때 올라 탈때살수 있나요, 없, 없나요? 현대차 셀틴 헬스케어, 다그 기법으로 사 들어갔거든요. 볼까요? 현대차 나와라, 오바, 어, 뿅! 자, 크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죠? 이건 좀 다릅니다. 오일선 올라 탈, 탄 거고, 이거는, 아, 120일에 지지받고, 시장상, 항상, 아, 자동차 간다 봤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죄송합니다. 셀틴 헬스케어입니다. 그죠? 셀틴 헬스케어가 여기에서 딱사 그러거든요. 딴데 아니야. 여기서 딱 사! 그럽니다. 20일 딱 올라 타면서 딱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20일 돌파했죠 20일 밑에 이런 데 말고 이거를 눈에 익히십시오 영예님 이걸 눈에 익히십시오 여기 붕 올라가가지고 이격 있을 때 사면 조정 받아요 셀틴헬스케어 2,3일 전에 샀으면 조정 받거든요 사자마자 사자마자 물리는 겁니다 닥터킹 여기서 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60일인 근 까지만 목표치로 가져갑니다 딱 그랬어요 왜 한 번에 여기 가가 한 번에 가기보다는 갔다가 튕겨 내려온 게 기본이거든요. 60일에 저항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됐다? 뺑뺑뺑뺑뺑 갔다가 여기서 매도딱 합니다. 14만 2천원에. 아까 매도했던 거 수익 인증은 다 보여드렸고 밀리잖아요. 근데 윤영애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상황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자면 아 진짜 저기 앞에서 손절 연락이 했더니 이것이 다시 올라가네. 아유. 지금이라도 잡아야지 셀케 응? 지금 유럽보다 이제 미국에 어?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던데 셀케 뭐 조, 좋다던데 해가 돌렁 이날 사면 사자마자 3-4일 동안 물린다고요또돌렁 그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더 푹하고 빠지죠 그러면 또 손절합니다 아이 진짜, 진짜 괜히 사가지고 던지면 딱 올라갑니다 던지면 그게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던지면 올라가는게 매수 매도 포인트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이야. 매수 매도 포인트가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이런 경우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려면 한 일주일 전에 사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샅까막까 고민하다가 아왜그 앞에 대통 당한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덜렁 사니까 쭉 빠져. 이 일주일 동안 올 동안에는요. 시장에서 뉴스에는 맨날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갈려는가 보다 고떡 사면 34일 동안 조정 받아가지고 조정 타이밍인데 조정 타이밍인데 빠져가지고 망고생 하다가 또한10% 깨지면 손절해버리면 그때 올라간다구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이 여기 인근에서 열 들어가지고 어중간 안할때 사가지고 손절해버렸는데 다음엔 어떻게 한다? 내가 손절 하나 봐. 역시 우량한 종목은 중장기 들어가면 돼하고 이런 데 무너지는데 손절 을안 하잖아요? 그때는 밑으로 박살납니다. 멘부 이거는 뭐, 던지면 올라가고, 손절하고 을 나니까 수익으로 전환되더니, 손절 안 하니까 이번에 박살나네? 그죠? 그런 엇박자를 타지 않으려면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맞아 말씀드리자면요.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올라가 봤자 여기입니다. 올라가 봤자 단기적으로 여기 올라가서 튕겨내려오는데 올라간다고 덥석 잡으면요. 조정 받는 동안 또고생한다고요 그죠? 올라가는 건내거 아니에요. 왜난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4 들어가야 되는데 놓쳤기 때문에 여기 21인근으로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의 추이는 추, 추세는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가도 그죠? 여기 위에 또 매도 하려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처지,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 조금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고요더 처지자니, 여기 거는 이제 돌아서고 있으니까, 특허침이 아니라매 하면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이 정유 파트도 있거든요. 기름값도 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도, 매수하고, 도매 박스권 상단 가면 적절히 매도, 매수매도 반복. 하는 거를 당분간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당분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예측합니다. 비트 못 봤습니다. 나중에, 어 녹화 봉송 보면 되고. 자. 그리고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네이버 비교적 아, 고점 부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뭐, 좋은 회사라는 걸다 알고 있고, 최근에 기관 내공이 매도를 좀 맞으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그에 비해서 20일을 올라타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고,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코스닥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 현재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래정지가 있습니다만, 액면 분할한다 그러거든요. 이거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아, 좀 관심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요. 네이버 지금 없거든요. 잘 챙겨먹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더 좋잖아. 지금. 여기 올라타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20일만 훼손하지 않다면 무리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철강 조선 건설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아 강하게 상승했고요. 다시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조선 건설이 아, 최근에 주도주 역할 좀 했고요. 저번주에 좀 조정 받았습니다. 다시 돌았을 때 됐어요. 포스코는 선제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감겨 있는 철강이 아 미국의 반덤핑 관세 41% 맞고 있던 걸요 0.9%로 내리겠답니다. 몇 퍼센트가 빠진 겁니까? 그죠? 40%가 빠진 거예요. 관세가.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기관 외국인 관심도 많고요.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고. 앞에 있는 보스코 잘 챙겨먹고 현대제철로 들어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조정받았고 아래꼬리 달면서 반드시도 넣었죠. 금요일 주가 매수했거든요. 챙겨먹고 슬쩍슬쩍 사들어갔거든요. 올라가면 또 선고. 그렇죠? 현대제철 관심있게 볼필요있습니다 조선 한국 조선해양 사들어갔거든요. 금요일날 사들어갔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가거든요. 몇 퍼센트 먹었다? 15 퍼센트 먹었던 거 실컷 먹어내고, 던지고, 조정다 피하고, 다시 들어가자마자 또 올라간다. 그죠? 며칠 올랐는 가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말을 일일이 안 했지만, 다, 전략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 한, 둘, 셋, 넷, 다섯, 5일 오일, 오일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옆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맞으니까요. 5일 올랐고 한둘, 3일, 3일 조정 받았으면 절반 이상 조정 받았죠. 날짜도 적당히 조정 받은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옆으로 조정받았던 너프라그럼 no 그러면서 20일 올라오거든요. 그게다가 정거점 확보돼 있거든요. 그죠? 정거점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 인근으로 내려와도 추가 적당히 하겠다라는 각오로 처음 사 들어갔는데 시장이 안 죽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때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선절 라인은, 여기 12만 3천 미터좀 무너진다 싶으면 비중 축소.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다시 정거점이 목표인데, 이번에 올라가면 이 정거점 또 돌파할 것 같아요. 왜? 목표치가 여기 가하게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목표치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일요일 아침에 이거 뭐, 주식 관련되어 있는, 아 어,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그냥 입을 여니까, 각가지 기법이 다 나오죠?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알려드릴 내용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 퍼드리고 있어요. 11만 3천 원. 끝다리 뗍니다. 13만 9천 원. 14만 원을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14만 원 있으니까, 뭐, 눈을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그러면, 아, 2만, 2만 7천 원 정도 보겠습니다. 2만 7천 원 올랐어요. 여기서 2만 7천 원 올라간다 보면요.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맞죠? 2만 0천 15만 원의 목표치가 보이는 겁니다. 15만 원 갔을 때, 그 이전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15만 원. 여기, 장 있죠? 15만 7천 원의 장권 있습니다. 여기도 장이거든요. 여기, 여기, 그죠? 그러면, 15만원 매치 되죠? 15만원, 15만, 15만 7천원 정도의 목표치, 가지고 갈수 있다. 그 이전에 14만원 권 때인 여기 정거점만 잘 뛰어넘으면 되는데요. 여기 가서 헤딩하면서 이렇게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타면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또 매수. 그런 식으로, 아, 해 나가면 되겠죠. 한국조선해양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목표치 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호 자 대우조선해양도 양호하게 강 조정 받았던거 현대 한국조선해양 보다 그러니까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리목 구간이니까 살수 있겠으나 기관외국인 매도도 좀 있구요 한국 조선해양이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동종 업종에서도 어떤걸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을 아, 비교적 덜 받고 이것도 작게 받은 건 아닙니다 기관외국인 수급이 더 많은 종목에 관심 가지시면 훨씬 낫다 자 그리고 아, 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양호합니다만 지금 조정을 다 안받았기 때문에 일단 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양호 자 그리고 건설주까지 아, 보고 어, 마무리한다 했습니다. 건설주도 이제 아, 지금 곧 보궐선거 그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요 내년에 또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경기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있으니까요. 건설주가 최근에 양호하게 또 치고 가고 있습니다. 기관에 싹쓸이 들어온 거 봐요, 싹쓸이. 이런 종목 찾으시라니까, 그죠? 자, 평소에 이야기하던 가하고 다른 부분 있나요? 강하게 올라 탔고 눌려준 매수, 적당히 챙겨 먹고 다시 또 추가 추가 하면서 잘 챙겨 먹고 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 다시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자, 내일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어요. 현대건설. GS 건설과 같은 건설주도 양호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까지 아 체크한다면 주요 업종 대표주들은 거의 체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LG와 아 최근에 뭐 화재 소식도 있고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 자기들이 개발해보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요. 그래서 LG와 상당히 조금 추세가 크게 무너졌고 지금 반등해도 여긴 뭐 무슨 권역이다? 그렇습니다. 저항권역이거든요. 강하게 가기 힘들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올라가도 90만원대 강력한 저항입니다. 100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 만약에 그대로 가만 들고 있었다면 차익실을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자, 삼성 SDI 갖고 있습니다. 20일 올라탔으니까 슬쩍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l g 화학과 SK이노베이션 보다는 삼성 SDI가 더 적절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어, 2차전지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긴 못하니까요. 삼성 SDI를 매수에 들어갔는데 어디, 어디 위다? 20일 딱 지지받고 있네. 20일 위네. 그죠? 사 들어갑니다. SK이노베이션, 단기 초정권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와, 이것도 참 대단해요. 그죠? 양호합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관심있게 많이 봐야 됩니다. SKC,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고, 아, 2차전지 소재가 더 좋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뭐 적당히는 가겠네 싶어서 2차전지 다시 편입한 겁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아, 융통성 있게 그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2차전지, 빅3 보다는 아, 소재 관련 종목들이 아, 더 강하게 가고 있는 바, 삼성 SDI도 강세 아, 갈수 있다 싶어서 매수 했다는 라 소식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마무리 하도록 하죠. 금요일 아, 미국 유럽시장이 휴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텐데요. 아, 시장 개장 전에 미국 선물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아 우리나라 시장 반응할 텐데요. 아침에 우리나라 개장 전에 미국 선물이 상승 출발한다면요, 아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현재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지 우량한 주도주 위주의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뭐 메타버스 등등등등. 어, 그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장투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요 내가 초특급 트레이더다라는 자신감 없으면요 그러한 자신감 가지고 계신다면 저 방송을 듣지 않겠죠 그죠? 그러한 죠 초특급 트레이더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공할 확률보다는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죠 안정적이고 아, 시장에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알만한 안정적이고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욕심을 크게 부리기 보다는 내 자산 조금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나가는데 치중을 하시지. 한 번에 뭐 상한가 먹어야지. 2, 3% 먹은 게 그게 수익이냐. 이렇게, 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1%, 2%도 감사하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땡큐 베리 머치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댓글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